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40.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이란 말은 세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십계명과 부속법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대한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미 선악을 아는 지혜가 들어와 있어서 성경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는 관념으로 읽는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아야겠다.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부모를 공경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율법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창세 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이 뭘 하려는 행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계명을 외우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율법의 의미 중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가리켜 말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율법이 그림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율법서에 나오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안식일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것이나 규례 등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틀어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 율법서라고도 한다. 그 율법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인 것이다. 율법이 나타내는 세 번째 의미는 율법에 따라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를 율법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는 말씀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세 번째 의미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물두멍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향단이 그리고 법궤가 그림자라는 것이다. 그것들의 참것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올렸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셨지만 모세 마음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다. 성전에 있는 모든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내려가서 이 모양 그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왔을 때 두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 있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막이 두 개가 되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이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기에 그 모든 제사는 참것이 아니었고 그림자에 불과했다. 앞에서 히브리서 9장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참 제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같은 모양으로 모세가 만든 이 땅의 성소에서도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함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큰 것은 하늘나라 성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 죄사함을 이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드린 제사로 인해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다. 그 피가 강물처럼 제단 밑을 흘렀고 재물이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끊임없이 올라갔다. 그들은 그 제사에 빠져서 하나님이 실제로 기뻐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알기만 하지 십자가에 관한 비밀이나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피를 흘리신 사실 등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마음에 아무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고 믿지 않을 때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머리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속죄소에 뿌려 우리 죄를 사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실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 모형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서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죄가 사해지는 과정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모든 것은 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이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씻으실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 따라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다. 실물이 나타났을 때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제사들은 끝이 났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사가 그림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케 해줄 수 없다.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다. 제물의 피가 강물처럼 제단 밑으로 흘러가고 제물이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간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매일 범하는 죄들을 영원히 속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제사가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죄를 영원히 속했다면 다시는 제사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제단에서 계속해서 양을 죽여 그 피를 흘렸고 제물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갔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다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는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제사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한 제사임을 말해주고 있다.